이 신앙의 3단계가 있는데 이 성막의 하나하나를 그 뜻을 아시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가장 높은 지성소 신앙이라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 구약에 한번 영상을 좀 보여줘 보세요. 예, 저게 성막인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보여주세요. 이게 3단계가 있어요. 바깥 뜰 단계가 있고 성소 단계가 있고 지성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이 바깥 뜰 단계에서 그냥 세상에 한 발하고 왔다 갔다 그냥 진짜 주님 깊이가 없이 다닌 사람들이 초보 단계, 이게 이 초보 단계 있어요.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또 지성소 단계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지성소 단계 최고 단계, 예, 이런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어느 단계에 하나하나 올라갈 것인가, 이 그 순서 유치가 중요해요. 첫 번째 막 들어가면 번제단, 따따 번제단. 번제란 것은 태워서 드린다. 번제. 예, 이건 소나 양을 각을 따가지고 태워 드린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자가 소나 양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죄를 안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구약의 소 양을 잡은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번제단, 제일 첫 번째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이건 십자가 피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건 피가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지는 믿음인 사람, 그냥 믿어야지. 그런다 엄마. 그냥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서 믿어져요. 와, 그 피가 대용서했네. 나는 구원받는 자녀가 됐네. 감사하네. 나는 천국에서 내서 막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가만, 그런 뜻인가만. 그런 사람은 아직 번제단 통과됐는가 안 됐는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용서될까? 나 위해서 세상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나 그렇게 고통당하면 그렇게 피 흘리시고 두고셨다니.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걸 내 강요해야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옥 갈 건데 예수님이 내 죄악 담당, 그 고통 양손 못 받게, 그 고통을 감당했다는 이 같은 뭉클한 마음이 없어. 그거 있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가 미울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난 그 죄 아니야. 난 절대 죄 아닐 거야.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 될 거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했고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온다가 다 간 거 아니에요. 쭉쟁이가 많아요. 알고 기대야지. 알고 번제단을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통과해야 돼. 물두멍. 자, 저게 물두멍이에요. 제사장이 물두멍을 통과했고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죽여본다 했어요. 수족을 씻고 들어와야 돼. 물두멍 통과한 뭔가 죄를 회개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죄 회개했는데 또 뭐 회개해요? 여러분요, 이 구원파는 이 원죄 자범죄 구분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2단 돼버린 거예요. 이건 원죄라면 이제 손과 발 매일 또 씻어야 되잖아요. 내 행동이 잘못된 거 그러면서 회개 또 해. 내 삶에 빗나간 거 또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막, 이게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 통과했는가 안 통과했는가 내가 진단해 줄까요? 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내가 살아. 마음에 답답해 죽겠어.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버려야 돼. 그런데
부부싸움하고도 남편이 아내한테 뭐 그래 내가 너무 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데 절대 그런 말 안 해 그러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회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 통과 안 하고 겨우 우기고 앉았네 기도할 때마다 눈물 줄줄 쪄고 시어머니 미워했던 건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항상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두멍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냐고.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내 심령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빠져나가고 육성체들이 끊어져 버리고 날마다 물두멍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울어 울어 그래서 항상 난 별로 해결할 것도 없어라. 아이고 뭔 소리하고 있네. 뭔 소리하고 있네. 성에 비침하면 회개할 게 날마다 회개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날마다 애통해야 돼. 그게 물두멍 통과예요. 날마다 수족을 씻으시고 거룩한 말씀이 물이어요. 말씀이 물. 말씀 매일 읽으시고 말씀을 회개하시고 말씀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구약에서 지금 신약에서 이제 신약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완성해서 이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다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촛대가 딱 있네. 일곱 촛대. 금촛대가 여기에 불빛에 의해서인데 이 그 불빛 이 불빛이 성령의 빛을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 옆에 그냐 주여 누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거꾸러져서 통이하고 성령의 불받아 불고 안에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불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죄송하게 여기 초보 단계 십자가 피 회개 세례 여기 못 들어갑니다. 교회가 스타일이 있더라고. 정말 답답해버려요. 연계가 전혀 닫혀가지고 그 조용히 믿어. 우리는 장로교 말씀 중심으로 믿는다니까. 뭐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날려. 어? 점잖게 믿어. 아이고 세상에 여기 거의 죄송한 이야기지만 80-90%가 한국교 여기 난 우리 교회가 80-90% 아니고 좀 많은 퍼센트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도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일반 성도들은 여기요. 그리 마시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불빛이 비치거든요. 근데 성령의 빛이 와야 되거든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다. 이런 태양 보이죠? 태양의 빛을 비춰주니까 태양이 둥그레 보이잖아요. 은혜가 와야 믿음이 생기고 보인 건데 중요한 진리가 이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낮에도 창문 없으면 캄캄하죠. 캄캄. 여기 일곱 금초대 불빛에 의해서만이 떡상이 보여. 떡상은 말씀을 말하는데 성령의 빛에 의해서만이 성경이 보이게 되었어요. 절대로 햇빛 달빛으로 풀어버려서 인본주의 자유신앙 나왔고 WC가 나와버린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의 빛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내가 은혜의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시시하고 짜잔합니다. 그저 하나님 쪽 은혜가 좋고 기도가 좋고 막 그래. 근데 불이 없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둡기 때문에 세상 어두우니까 그냥 어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차피 어둠이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성령의 빛이 받고 은혜 받고 신령한 맛을 봐본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짜증나고 그냥 세상에 뭐 부를 것도 없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두 떡상이 있어. 떡상. 이 떡은 열두 지파를 얘기하면서도 이 떡은 진설병떡이라고 그래요. 진설병떡은 뭐냐면 이 지금 같으면 소다를 넣지 않은 떡.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떡 같은 것 같아.
맛도 없어요. 단단해. 이게 말씀이 사실 딱딱해요. 딱딱하지만 이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 근데 이 떡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과 어디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남편을 모려하고 순복하세요. 그러면 아, 딱 저런 소리 또 오네. 듣기도 싫어 죽구만. 열 번도 오네. 뭔 순복을 해. 지금 시대가 남녀 평등 시대라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할 말하고 살아야 돼요. 난 못해. 어? 뭐 남편이 나한테 뭐 존경스럽고 다른 것도 없고 별 볼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말을 해도 안 먹어져. 근데 현재 먹었어. 이 떡을 남편의 순복이라는 말씀 먹었기 때문에 순복하니까 사실은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것이 차라리 머리로 알아보고. 왜? 왜 머리여요? 예수님 머리라고 했으니까. 뭐 머리 역할 잘한대요. 똑똑하고 잘한 것도 없는데라. 예수님 머리라고 했으니 뭐시여? 예수님이 너한테 머리로 했으면 예수님 머리로 그냥 예수님 말씀 주님 말씀 앞에서 그냥 순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사니까 더 편해요. 가정 쪽 아세요? 아,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것이 편해. 용서해라. 용서하고 산 것 차라리 편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사니까 그 떡의 맛을 알아요. 떡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밥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밥맛 좋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밥맛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예, 약하다는 거예요. 응? 밥맛이 간격을 낳고 밥맛 돌아오면 이제 엔돌핀 이 이석은 낳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영혼을 구원하고 교육이라고 아, 그것이랑 알아요. 근데요 내가 그래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근데 무슨 거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줄래요? 뭔 말씀을 줄래요? 그 사람 그 떡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거기서 행복이 와. 기도 시간이 재밌고 전도가 재밌고 예배가 재밌고 영혼 상계 이건 내가 이미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좋아. 안 먹은 사람은 머리로 하는데 실제 가슴 안 아쟁기 때문에 하려니까 부담돼 죽겠네. 그렇게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구만. 이래.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떡을 열두 떡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다 먹어야 돼. 하나만 둘만 먹지 말고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지금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귀로 듣는 사람과 먹는 사람인데 이거 먹게 하는 것은 내가 못해요. 솔직히 성령이 역사해야 돼. 아 그렇구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떡을 축사해서 먹을 때 눈이 밝아서 어 예수님 그리고 자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않더냐? 성경을 풀어줄 때 뜨겁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신명이 뜨거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게 향단 이 분향단인데 분향단 분향이 뭐인가? 향을 분향 태워 향이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요. 우리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 여러분 향이 좋지 않은데 향 야, 우리 기도를, 향이구나. 우리 하나님 좋아하셔. 아, 향이 올라가, 향.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분향. 아, 근데 여기 알아야 될 것이, 향을 태울 때 이 불을 모르냐면, 번제단 불로 태움. 이 번제단 불이 일단 성냥불, 라이터 불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도 하늘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 불이 하늘의 불을, 지금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 이 시간도 성냥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사실, 이 시간 다 통과해야 돼. 예.
성령의 불에 의해서. 여기도 지금 향을 성령의 불로, 그래서 향단의 그 기도가 뭐냐, 분향단의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힌 딱 기도원 봄합니다. 와, 와켈러절러죠. 감사합니다. 막, 무슨 막, 온몸을 내 가슴을 태워드려. 막, 산 제사로 드려. 그게 사실은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헌신이 따르더라고. 뭐에 따라? 주님, 내 인생 오직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기도에 할 얘기가 없더만 10분은 다 해버렸어. 그게 할 얘기였겠어요? 신랑과 신부 만나고 할 얘기가 없어? 사랑의 관계에 할 얘기가 없어? 별 얘기 다 하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고 너무 재밌고. 왜? 교제가 되고 임재가 와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자, 그 기도 좀 가만히 보세요. 헌신에 의해서 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인 거 아닌가 봅시다. 하나님, 내 이 땅에 좀 복 좀 주세요.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어찌 나는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답니까? 아유, 기도도 잘 안 되고, 왜 그래요? 막, 이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여기서. 지 기도하고 있어. 걔 하나 이용해 먹으려고. 십자가 비 용서받아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설득 당해야 되거든요. 엎어져야 되거든요. 부서져야 되거든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막 혼자 얘기 다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항복해갖고 완전히 분향단의 기도가 들어가면 여기서 주님 만나면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돼요. 변화. 만나야지 변화되죠. 야곱 야곱강에서 주님 만나버렸어요. 분열체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씨름한 기도가 매달린 기도 치요 치요. 내 인생 주님의 인생 전부입니다. 기도 들어보면 아직도 씨름하면서 막 따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 11월 죄했는데 이게 꼬임지까지 계속 씨름한 기도 씨름한 기도가 매달리면요 탁 주여 주여 주님 나 같은 거 구원식 감사하고 인생 전부가 돼. 그래서 여기 분향단이 유치가 중요한 건 뭐냐? 법궤가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아, 내가 이런 무릎을 탁 치요? 치요! 치요, 치요, 치요. 방금은. 이 순간에 내 영적 현주소가 법궤의 지성소 바로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순간, 그 순간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직통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성령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그냥 하죠. 이 축복 다 주려고 해놓고 먹고 그냥 주면 네 잘나고 똑똑하고 까부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순서가 여기서부터 또 통과 이렇게 올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흉내낸 게 아니더라고. 적어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가 무엇이 원하고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주마 내 말이 너희 말씀이 믿음이 안에 가면 이때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분향단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헌신인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을 사랑하고 막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몇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리면 법궤가 있는데 아 여기에 휘장이 있네. 휘장 주님이 십자가 달 때 휘장이 찢어져서 산 길이 열렸거든요. 지성소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도 대단한데 여기에 뭔 차이 있어요? 아니 금초대 떡상 향단 거기 어떻게 가요? 딱 하나 남으면 돼요. 휘장 찢어라. 휘장 찢어.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 새로운 사는 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죽으려고 말라고 하면 안 돼. 완전히 100% 죽어버려. 자, 근데 언젠가 내가 절대 안 죽어져요. 주님 분향단에 기도하면서 치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막 통곡하고 기도하며 성령에 불받게 되면 죽어지는 죽음이 불이 와요. 진짜로 못 박혀 죽었나니 외워된 게 아니더라고. 외워야지. 근데 실제 불이 와서 내가 죽어진 죽 평안해. 자 언제 나를 찢어본가
누가 창으로 나를 콕 주시버려. 그 아픔을 느껴. 왜 나 찔러? 그만 죽어버려. 그래, 하나님이 나 찔렀는가? 나를 아프게 형마? 하나님이 피로운 게 그러신 것마? 옷값을 깨뜨려야지, 그것을 죽어야죠. 그걸 받아야 돼. 범죄에 감사해야 돼요. 감옥 가져도, 매맞아도 감사할 것이고. 그래. 어차피 죽었는데 감정, 기분 나빠 죽겠네? 자존심을 상하게, 뭐 자존심 있어, 죽은 사람이? 뭐 기분 나빠, 죽은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000년 죽으셨고, 그 죽음이, 그때 내가 죽어요. 같이 죽은 거 이미. 주님 품 안에 이미 그때 나 죽었어. 나 어차피 새 생명을 살았는데, 주님 건데, 그래. 그래도 오른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고. 이게 완전히 깨어져 죽어버려야 돼요. 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갈 조치라. 이 자기 부인, 자아가 깨지고, 얼마나 자아가 깨지기 어려운지. 그거요, 그냥 안 됩니다. 고난 위기라. 이를 주의 윤례를 보게 됐나이다. 이 고난. 다윗이 보세요. 사울왕이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그때에 압살람 반역받고 도망간 상황에 그 어려울 때에 시므이가 돌 던지고 따라오잖아요. 야, 빌레 빌런자야. 사울의 피가 네 머리 돌아갔다. 아비장이 저 개 같은 애 당장 죽입니다. 놔둬라. 내 새끼도 나한테 반역한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한 네가 어떻게 하냐? 바싹 죽어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합격. 그리고 이제 그 창끝이 다이샤 앞자로 딱 바꿔버리더라고. 내가 그 순간 제가 원리를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너도 죽어봐. 나를 아프게 해. 누가 고통을 줘.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싸다싸. 내가 진짜 잘나게 어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버렸네. 어이구 세상에 이런 실수가. 우와 막 큰일 났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엇이었지? 야, 내가 다 너 좀 훈련시켰다 이놈아. 까불지 마. 내가 껑충거리니까 너 좀 기 좀 빠져야 돼. 맞습니다. 싸요 싸요. 내가 뭔가 껑충으로 까불고 욕심내고 내 자랑하고 네 자랑 못하기라고 너를 깨뜨렸다. 알았어요. 팍 죽어야지. 어쩌겠어. 아 그래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뭘 잘 되려면 네가 못하려고. 높이고 낮추고 내 손에 있어 이놈아. 완전히 죽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향단의 기도가 그렇구나. 향단의. 자, 향단의 기도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 임재가 되는데 여기 임재 여기 임재 없어요. 임재에 들어가 버리면 성령 임재를 딱 느낍니다. 실제 불이 오고 감사오고 이게 임재에 들어가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금 항아리 속에 만나. 근데 만나 그 만나가 금 항아리 속에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금은 왜 금 항아리 속이냐? 금은 하나의 본성. 하나의 마음. 하나님 그 숨겨진 깊은 생명의 만나. 비밀스러운 거. 그러니까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먹어. 그것도 금 항아리 속에 있네? 그러면 내가 금 항아리 속에 있다는 것은 뭔가 분향단 통과하고 지성단에 들어가고 갖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를 먹는 거, 말씀 먹는 거,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불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먹여 줄 수는 없어요. 저를 귀로 듣고 먹는 두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이 맞아. 아, 없던 말씀을 깨닫는 자니. 그래서 지금 그때 좀 깨닫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아 그것이구나. 내가 저걸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구나. 안 깨져갖고 꼭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서 복종해야 하는데 꼭 남편 얘기 먹으려고 어떻게 해갖고 머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것이네. 바싹 깨져갖고 내가 딱 죽으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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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옥토가 되니,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냐, 마음을 낮추면 되겠더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내 천국. 내 마음을 낮춰야 돼.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꼭 주셔요. 저는 정말 내가 미련을 어리서 고난을 막 겪은 사람. 근데 그때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성경이 조금 더 열리고 더 은혜가 오고, 아, 이것이네요. 성경이 전부 적용이 나한테 설교가 이제 자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뭐인가, 회개밖에 없어요. 깊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나. 상한 말이 뭘까?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누가 찌르면 내 마음이 상하고. 근데 그때 통회 애통하고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자, 이 나라가 좋고 네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거 네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주여 내가 진짜 지혜와 명철과 능력 있고 사랑이 충만했다. 우리 성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성도 힘들 때가 많고.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 그 채워주시고,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이 쌍난 지팡이는 뭔가 선택의 성령 하나님 은총이죠. 그게 싹이 나왔고 살고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정도만 되면 다 해결해요. 다 살려버려. 사망을 살리는 게 부활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전부 성령의 사랑이 되니까 아무리 힘든 사람도 막 미안해, 내가 기도해서 잘못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둠 쫓아주고 부활의 영이 귀신이 나가고 축복이 나고 병이 고쳐지고 프랑스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제가 어떤 데 여기에 들어간 것도 같아요. 몰라 들어간지 뭐 내가 임재도 느끼고 막 성의 불도 온갖고. 근데 아니 또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밑에 떨어져 버려. 기도심은.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기도면 네 영혼 살고, 두 시간 기도면 이웃 살리고, 세 시간 기도면 귀신을 쫓이고. 막 나는 여기 깊은 영적 수준에 들어가서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 신앙은 가나안 땅, 여기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사랑의 사람, 성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음성 들리고 교제가 되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 사업한 사람도 음성 듣고 길이 열릴 것이고, 목회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인도받고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활 때 햇빛 같은 부활 삼층짜리 들어갈 것이고, 여기 이층천 달빛 별빛 다 다르니까,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령한 영적 단계. 정말 아파보다 신부로서 올라가고, 그런 복된 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깊이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의 말씀 다 한번 드릴게요. 여기가 좋긴 좋은데, 여기 통과는 안 돼. 향단의 기도요. 향단의 기도. 성령의 사람 기도하고, 그래도 또 자가 깨졌구만. 바싹 죽어가지고, 하나님 임재. 불 받고 능력 받고, 그러기 위해서 안수도 받고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지 못하면 귀신 역사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느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절대 우리가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